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지난 22일 열렸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판하는 여당의 모습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윤 총장을 공격하려다 되려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팀킬 3종 세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동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어마어마했죠.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가운데 또 민주당의 이런 비판하는 모습들, 솔직히 말하면 좀 쓸데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이 김남국 의원이 왜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어떻게든 까내려 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공만 당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공세가 오히려 윤석열을 돋보이게 했다. 그런 와중에 참 비판을 하더라도 적당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에 앞서서 회색 엄지신문들 아직 추천을 눌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꼭 누르셔서 파랗게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내용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로스쿨 변호사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른바 조국의 남자로도 불릴 만큼 대표적인 조국 옹호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김남국은 이런 말도 했었죠. 매일 밤마다 조국 장관님을 위해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든다. 뭐 예수님입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참나? 하여튼 웃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국을 수호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라는 정말 낯뜨거운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실제로 조국 수호를 위해서 구성되었다는 개국권, 이른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도 함께했던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개국본 보이스피싱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김남국은 말했었거든요. 때문에 이 개국본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람도 뭔가 엮여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김남국, 22일 열렸던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을 거듭 공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을 가르다 정권의 치부만 들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치부를 들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들쳐내서 이른바 팀킬 3종 세트를 자행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수사관들이 비위를 은폐했다. 그 김봉현의 그 믿을 수 없는 옥중 편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당한테만 준게 아니라 야당한테도 돈 줬다. 그리고 검사 수사관들한테도 내가 다 해줬다.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상황이 있었던 건데요. 검찰이 당시에 룸사롱 현장 조사까지 했다고 하더라. 이 정도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수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이는데 만약 그랬다면 묵혔다는 거 아니냐? 수사 똑바로 안 했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흥미롭게 받아칩니다. 하고 싶지, 나도. 나도 조사하려고 했지. 근데 추미애가 내 수사 지휘권을 뺏어버렸잖아요. 내가 지휘권이 없어서 관여하면 안 돼요. 빠지라고 하니까 나도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차버렸고요. 오죽하면은 그 자리에 있던 법사위원들이 다 폭소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질문한 김남국만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서 지적했지만 조국 옹호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조국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당시 조국이 장관되는 임명을 막으려고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느냐라고 따지고 대통령이 어련히 조국을 뽑으려고 하신데 당신이 뭔데 그 청문회 하는 즈음에 압수수색해가지고 왜 조국을 압박했냐? 조국 찍어 누르고 싶었던 거냐? 라고 말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답변 원하세요? 이런 거죠. 김남국 당신 그때 상황 잘 모르지? 내가 잘 알고 있거든. 답변 원해?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말합니다.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조국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보자고 하셨다. 그래서 청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 뵀는데 박상기 장관이 그러더만 어떻게 하면 조국에게 좀 선처가 될수 있겠냐라고 여쭤봤다. 이거 제대로 지금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상기 당시 장관이 말한 거예요. 조국 좀 어떻게 봐줄 수 없어요? 선처란 말을 썼습니다. 이 선처가 뭡니까?
죄가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즉 박상기 법무장관 정권 이사들을 알고 있었다. 조국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국 문제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러면 왜 박상기라는 사람은 선처라는 표현을 썼느냐. 결국 죄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온 거고요. 김도읍 의원도 바로 이제 지적을 하죠. 박상기 장관이 선처를 지금 윤석열에게 말했다? 이거 지금 박상기 장관이 부정청탁했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던 박상기 장관이 지금 뺨을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따지지 않았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괜히 설쳤다가 욕을 더 벌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국민의 대표가 가짜뉴스를 가지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합니다. JTBC 보도를 이용하는데요. 검찰이 라인 김봉현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놓고도 윤석열 등 수뇌부가 이것을 숨겨왔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공격합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지적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건데 네. 접대 현장, 룸사롱까지 다 해놓고도 수뇌부가 이걸 묵살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앞에서 보면은 검사 접대 현장을 조사했다는 거는 이미 뭔가 진술을 받아냈으니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용을 받아냈으니까 지금 이거 조사한 건데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시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시점이. 룸사롱을 압수수색했던 거는 4월 21일인데 김봉현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붙잡힙니다. 네. 다시 말해서 김남국이 주장한 대로면요. 검찰이 김봉현을 붙잡기도 전에 검사 접대 진술을 받고 진상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잡지도 않은데 진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짜뉴스를 제시해버렸다. 이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까 이날 국감을 지켜본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내놓습니다.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이쯤 되면 고의성을 의심해야 된다. 이거 김남국이 여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여당 엿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롱이죠. 그리고 맨날 텐션 업만 됐다가 자살고만 논다. 실컷 승질 부리고 자료 제시하면서 막 득달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 팀킬한 거 아니냐. 이러니 팀킬 3종 세트다. 라고 말하는 과정인데요.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화이팅! 윤석열을 빛나게 해준 1등 공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윤석열한테 역습당한 꼴이 됐지 않느냐? 참으로 가관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금 김용민 나오고 있죠?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처가를 라임 사건과 무리하게 엮으려고 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보도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엮여있다는 회사를 들춰봤더니 사회이사에 친노인사 강금실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을 건드리려다가 강금실을 들춰낸 김용민, 그리고 윤석열을 까르다가 박상기를 곤란하게 한 김남국. 이런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이 된 게 말이 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들 접해보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연히 추천을 누르셔야 됩니다. 회색 엄지신 분들 꼭 추천 눌러세요. 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 외부로 많이 알려지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보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지 실망스럽다는 국민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작심 발언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이 국정감사.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저희 신의 한 수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로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신의 한 수 앞 광고 시간입니다. 이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탈모 샴푸는 탈모가 있으신 분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두피와 모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쓰시면 돼요. 이 두피,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굉장히 가격이 좋게 나왔습니다. 좋은 가격,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이렇게 조금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 신의 한 수는 여전히 단독 특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샴푸 두 개에 트리트먼트 까지 드리는데요. 2 플러스 1 구성으로 69,9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500ml짜리 3개를 69,900원에 드린다. 엄청나게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는 거. 뭐 물론 좋은 가격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좋은 성분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성분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유명한 비오틴. 이 비오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랜 노하우를 담은 이 한방 특허 성분과 비오틴을 응축해서
많이 담았다고 하니까요. 이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믿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이 샴푸에 윤기까지 더해주는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만들었으니까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샴푸 두 개, 트리트먼트 한 개, 이 구성 놓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로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문이라고 넣어주시면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이 오실 겁니다. 010-9976-4169로 지금 바로 문자 주문 넣어주세요.